지금 박 부장님은 ETF를 약간 패시브 관점에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패시브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액티브 전략의 ETF도 그래요. 상장도 했고 상장을 할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뭐 이렇게 회사의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건 부담스러울 것 네. 같고, 그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올해는 이런 ETF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게 있으면 네. 뭐 부담 없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주식 시장은 올한 해는 금리 인상이라는 굉장히 큰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2020년 대비해서는 그 주식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한 해이지 그렇죠. 않았나 싶어요. 사실 2020년에는 어떤 종목을 사든지 어떤 올랐죠. 테마를 고르든지 누구나 성공할 수 그렇죠. 있었던 한 해였는데 작년은 안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심화가 될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도 좋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또 기회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대체 자산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이 주식 어떨까? 말고, 네, 주식 특히 말고. 뭐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올한 해, 그러니까 2022년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 성과상여를 봤더니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유가 관련된 그런 것도 또 봐주심 봐봐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또 국내 시장에 되게 재밌는 자산을 기반으로 ETF가 상장이 됐어요. 탄소배출권이라는 권리 자체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됐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누구나 절감하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각국 정부들 차원에서는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줄이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사서 배출해라라는 그렇죠. 식으로 비용적인 압박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도 주식 시장은 뭐 사실 S&P 500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국내 시장도 뭐 많이 떨어졌는데 탄소 배출권 자체는 좀한8% 정도 상승을 하는 상황이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한 40% 상승. 그래요? 무지하게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그 물가 상승 시기에는 대체 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지만은 대체 자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는 시기가 물가 상승 압력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 자산이 부각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리고 뭐 에너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되는 시기에 또 귀금속도 한 번씩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만큼의 비중을 가져가세요라기보다는 분산 차원에서. 분산 차원에서 한 번씩은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있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슈가 될 때, 뭐 대체 투자 자산, 네. 에너지나 원자재나 탄소 배출권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는 뭐 골드라든가 이런 네. 쪽에 관심을 갖자. 되게 좋은 네. 얘기신 것 같은 것 네.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ETF를 투자할 때 네.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유의할 점이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ETF라는 상품이 부각이 된 것은 투명성입니다. 예, 매일매일 보유 자산 내역을 공개를 하고 비중을 공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전지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같은 테마 ETF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달라요. 특히 메타버스 같은 테마는 아직까지 그 정의 자체가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A라는 ETF는 막 게임주의 한 80%, 90% 비중을 할애한 반면 B라는 ETF는 게임주는 한 50%고 오히려 엔터라든지 다른 뭐 IT 소재 같은 쪽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ETF 구성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TF는
하나의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ETF의 적정 가격이 뭔지 우리 스스로가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벤치마크가 나와 있지 않나요? 벤치마크 지수는 이제 종가로,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같은 지수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메타버스 실시간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을, 그 종목들의 가격들을 반영을 해서 비중을 보고 지수화해서 지금 우리가 장중에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 가격을 계산을 그 해드리거든요. 이제 한국거래소의 이제 코스콤이라는 그 산출 기관에서 그 가격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 A라는 ETF를 만 원에 살 거야. 근데 지금의 가격은 9천 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TF별로 그렇게 장중에 나오는 가격을 잘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ETF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ETF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중국 관련된 ETF가 많은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이제 시차가 그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장 시간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9시에 개장이 되는데 중국 시장은 10시 반에 개장이 되고요. 또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2시까지는 그 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조금 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우리가 그 시장 가격에 조금 가깝게. 가깝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들을 좀 많이 좀 인지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투자 지표들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오늘 조금 뭐 시간이 아쉬운 감은 있는데요. 네. 네,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ETF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